코이부 TV. 어린이 박물관에 놀러 왔더니 옆에 어린이 문화 상품점이 있고 여기서 귀여운 짱용이 상품들을 만나보았어요. 짱용이는 상상 속 영물인 청룡을 모티브로 새롭게 탄생된 극장용 캐릭터예요. 정말 다양하고 예쁜 상품들이 많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참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어요. 엄마들이 좋아하는 한스 펌킨, 숲소리, 제로포제로 등 유명 업체들 상품들도 있었습니다. 문화상품점에서 귀여운 짱용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귀여운 짱용이 상품들을 하나씩 같이 볼까요? 짜잔! 짱용이 머리띠예요. 우와! 귀여워! 귀여워. 써볼게요. 짱용이 머리띠예요. 귀여운 하트 풍선이 스프링 장식으로 되어 있어 움직일 때마다 풍선이 흔들려서 재미있고 깜찍한 머리띠입니다. 망치예요. 짱용이 풍선망치에 바람을 불어넣고 손잡이 부분을 쥐었다 펴면 삑삑 소리가 나요. 짜잔! 짱용이 퍼즐이에요. 짱용이 퍼즐이에요. 국립중앙박물관 극장용의 마스코트 짱용이가 바닷속을 헤엄치는 모습을 담은 어린이용 퍼즐입니다. 20조각의 퍼즐은 처음 퍼즐을 접하는 아이들도 어려움 없이 맞출 수 있어요. 짱용이 스티커. 짱용이의 다양한 모습을 담은 무광점착식 스티커입니다. 붙였다 떼도 자국이 남지 않는 리무벌 스티커로 제작하여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필통 등 다양한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귀엽고 아기자기하게 꾸밀 수 있어요. 짜잔! 짱용이 청카방이에요. 짱용이 캐릭터가 담긴 크로스백이에요. 짱용이 청가방. 짱용이 캐릭터가 남긴 크로스백이에요. 앞주머니가 있어 실용적이며 간단한 용품들을 보관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자크로 열고 닫지 않아도 가방 안쪽에는 자석으로 고정할 수 있어서 어린아이들도 쉽게 물건을 넣고 뺄 수 있어요. 짱용이 캐릭터를 자수로 표현하여 정말 귀여워요. 겉감은 면이고
안감에는 폴리에스터로 만들어져 있어서 오염 시 쉽게 닦아낼 수 있어요. 가방 뒷면에는 이름을 쓸 수 있는 이름 라벨이 있어요. 안녕, 나는 짱룡이야. 까꿍. 짱룡이 바디필로우. 짱룡이 인형은 애착 인형과 바디필로우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귀엽고 부드럽고 푹신해서 꼭 안고 자면 스르르 잠이 들 것 같아요. 짱룡이랑 재미있게 놀고 잘 때도 함께해요. 짜잔! 조선시대 미니 유물 발굴 체험 116번, 117번이에요. 조선시대 미니 유물 발굴 체험 116번, 117번. 조선시대 미니 유물 발굴터는 한국 전통의 멋이 가득한 실제 크기의 10분의 1, 12분의 1로 제작한 미니어처가 발굴터 안에 숨겨져 발굴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제품이에요. 발굴터는 실제 현장의 느낌을 재현하고 발굴 시 제품 손상을 줄이기 위해 약 25%의 습도를 유지하도록 특별 제작이 되었다고 해요. 발굴터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도록 고안되어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쉽게 체험할 수 있어요. 조선시대 유물 발굴터는 각 번호별로 다른 유물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코코 유유